지윤 씨가 들으면 솔깃할 또 이 밀크 세라마이드의 효과 하나를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 세라마이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유 인지질 중에 하나인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체내 지방 대사 능력을 향상시켜서요. 몸속의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밀크 세라마이드 하면 이 효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치매 예방,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 우유 인지질은 세포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뇌는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뇌의 60% 정도가 바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밀크 세라마이드 속의 우유 인지질이 뇌세포의 신경세포, 즉 뇌세포나 신경세포들을 다 활성화시켜서 뇌기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도 확인이 되어 있는데 우유 인지질의 일종인 플라스마 로겐이라는 성분이 치매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밀크 세라마이드 얘기하면 결국 밀크 세라마이드는 우유에서 얻었잖아요. 네. 그럼 우유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량 차이가 좀 커요. 우리가 이 밀크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 1kg을 얻으려면은요. 우유 1톤이 필요합니다. 1톤이요? 네. 1000kg. 네. 1000kg 1000리터. 예, 네, 그래서 양질의 우유 인지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밀크 세라마이드를 섭취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